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옥순의 말이 왜곡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바꾸거나 헛소리를 짓거리거나 심지어는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과 영자는 옥순의 말을 항상 왜곡하고 그 말들은 언제나 와전되어 나는 솔로의 다른 참가자들의 귀에 가서 꽂히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영자는 왜 도대체 왜 언제나 모든 대화의 시작을 옥순이로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G.O.D를 좋아했습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그룹 G.O.D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G.O.D를 좋아했거나 최소한 G.O.D를 알긴 알 겁니다. G.O.D는 H.O.T나 잭스키스보다 훨씬 좋아하는 연령대가 다양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H.O.T나 잭스키스보다 공감대를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H.O.T나 잭스키스를 말하거나 아니면 동방신기를 말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대화의 질문이 바로 G.O.D를 좋아했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자가 옥순 이야기를 언제나 하는 이유는 옥순 이야기에 상대방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G.O.D를 좋아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G.O.D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비슷한 이유죠. 과장을 좀 더 보탠다면 약간의 동경의 마음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옥순이는 돈도 많고 애가 없잖아요. 머리도 작고요. G.O.D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예계에서는 희대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은 사건이죠. 결국 에픽하이의 타블로는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나요 못 나왔나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인데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부라고 보기에는 커다란 집단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집단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타블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실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타블로가 자기의 어려웠던 반지하 생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했던 어려웠던 작업실 시절의 이야기였고 이것은 당시 음악에 매진하던 저에게 큰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TV에서 타블로를 또 보게 되었는데 그때 타블로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쌌던 타워팰리스에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반지하 시절의 타블로 이야기와 뒤에 타워팰리스에 사는 타블로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에 스탠퍼드 사건 때 사람들이 왜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타블로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나라에서는 출연자들에게 익명으로 살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숙, 영자, 순자, 영철, 영식 그런 거죠. 그런데 역대 옥순이라는 이름에게는 나름의 독특한 기대감이나 가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작진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것은 바로 옥순의 뛰어난 외모와 성격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역대의 옥순들은 일단 솔직했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었고 그 매력 때문에 판을 뒤집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죠. 이번 16기의 옥순 또한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누구보다도 강렬한 솔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때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광수를 상대로 한 옥순과 영자의 대결 구도에서 옥순이는 영자를 참 많이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자가 전의를 상실한 그 순간에도 영자를 상대로 한 공격은 계속되었죠. 이것이 옥순의 의도인지 아니면 투명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옥순의 성격인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영자가 옥순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옥순의 말이 왜곡되고 와전되는 이유는 옥순이의 솔직한 성격과 솔로나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